선생님이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산유고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갑자기 발표를 하셨어요. 윤석열 대통령님이 갖고 기름이 나온다, 가스가 많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일단 없어. 없다고요? 그 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있는 거겠지. 그렇지만 우리 혈세가 투자돼서 그만큼을 본 100번, 1000번 뚫어야지. 근데 없다 하시니까 없겠지.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대통령님이 참 한심한 게 자기네 집에 지금 불이 났거든. 7강구가 됐건 8강구가 됐건 6강구가 됐건 거기서 기름 조금 빼다가 자기 집에 불난 집에다 자기 집에다가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이런 짓 하는 거거든.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7강구가 됐건 거기서 기름 나오지 조금 있는 거 어떻게든 찾아서 뽑아가지고 자기 집에 끼얹어서 잘 더 잘 타게 하려니까 이런 짓을 한다는 거지. 그러니까 죽으려니까 죽을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.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말 손 없어. 기름이 없다? 산유국이 될 수 없다는 거죠? 그건 아닐 거야. 아, 그걸로 인해서 지진이 난다는 소리도 있는데 글쎄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네. 아무튼 나도 그 사람 그 양반이 그거 발표하고 나서 한번 기도하고 여쭤봤는데 그렇진 않을 거야. 그러니까 하나의 액션을 취하는 거야. 이제까지 당신이 자기가 이렇게 한 거를 그거 하나로 무마해 보려고 그거를 이슈로 카드를 꺼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자기 집에 불난 자기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니까 어떻게 그건 나는 그 사람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 누군가 그 밑에서 그런 걸 뭔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난 그 사람이 더 궁금해. 그거를 아, 그 갖다가 발표하십시오. 그런 걸 조언하고 대통령께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난 그 사람이 더 궁금해. 더 궁금해 그게.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7강구 그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보면 뭔가 조인이 있는 걸로 아는데 서로 그런 약간의 문제, 국제적인 문제도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자꾸 그쪽 친일 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없어. 안 될 거야. 아마 진행하기도 어렵, 시작하기도 힘들걸?